예, 저 반갑습니다. 저 컴투스에서 일하고 있는 최영배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KGC 이런 거 강연할 때는 보통 첫 시간 강연하면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다 앞에 조금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오셨네요. 아마 이게 지금 제 회사 근처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 강연은 예, 이 강연은 저 고원어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분이나 혹은 책 등을 통해서 이제 문법을 공부했는데 이제 프로그램 코딩 한번 해볼까 이런 단계에서 들으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뭐 고어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잠깐 알아보고요. 그리고 고어를 이제 사용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네, 먼저 결론 이야기하면 이제 고어 언어 같은 경우는 백열 프로그래밍하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아주 특화됐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제가 이때까지 만져본 언어 중에서 제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고어는 C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같은 경우는 그 2003년부터 계속 이제 게임 서버 개발하면서 C++, C#, 이렇게 OOP 언어만 주로 했는데, 그래서 OOP 언어를 주로 했던 분이 이제 고어로 만지면 이제 설계할 때 그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어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루틴이죠. 고루틴 특징은 이게 스테이트레스라면 정말 좋습니다. 보통 웹서버죠. 고어 언어로 웹서버 많이 짜는데, 근데 스테이트프레스는 사실 고루틴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보통 대규모 이제 온라인 게임 만들면 이제 분산 서버로 만드는데 그 앞단에 이제 프론트 서버, 뭐 다른 데는 게이트웨이 서버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통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패키지 전달하는 중인데 이쪽은 보면 대부분 그 스테이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고언어를 쓰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문제 잠깐 그러니까 고언어가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구글이 만들었으면 좀 신뢰가 많이 가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리고 마스크들은 조금 특이한 행태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언어를 보면 2009년에 나와가지고 이제 거의 10년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봤어요. 뭐 아이폰 때문에 저희 나라 참 스마트폰 완전 다 넘어간 것 같은데 뭐 제 처음 사용할 때 저는 이제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이미 사용한 중이라면 좀 마음 편하죠. 내가 큰 실수만 안 하면 그 사람이 한 만큼은 오니까. 그리고 또 회사에서 새로운 거 쓸 때, 좀 약간 이제 비기술 쪽에 있는 분들은 언제 그런 거 많이 보죠. 누가 쓰냐, 이거. 그래서 아주 유명한 데서 쓰면 대부분 넘어가는데 아무도 안 썼다라면 자꾸 물어보죠. 자신 있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새로운 기술 쓰실 때 누가 이미 사용하는 중인지 가능하면 좀 유명한 게임, 그런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고어는 뭐,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도커, 꽤 유명하죠. 도커나 쿠버네티스, GRPC 이런 데서 이제 다 구글에서 만든 건데 여기서 쓸 거예요. 예, 그리고 파이썬 쪽은 특히 고언어가 좀 보면 약간 문법이 약간 파이썬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파이썬 하신 분들이 고성능 원하실 때 고언어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사들이 좀 고언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제가 이제 이 자료 찾다가 보니까 뭐 이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데브시스 고언어로 게임 서버 개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구인하는데, 보통 구인하는데 보면, 항목에 보면, 기술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찾아낼 수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회사도 뭐 고언어로 서버 개발하고 있고, 예, 그 트리노도 이제 부산에 있는 회사인데, 트리노도 보면 고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보통 구인할 때 좀 유명한 언어가 적혀있으면 그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덜 유명한 언어가 적혀있으면 그 대부분 쓴다는 뜻이거든요, 보면. 쓸 확률이 꽤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원더피플이라는 것도 쓰고 있고요, 보면. 아, 그리고 브로우 제일 좋죠, 테라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라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 아, 여기 있죠, 여기. 그럼 여기 고 언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회사의 윗분들이, 야, 고 언어 어디 썼어? 할 때 테라에 하면 딱 좋겠죠. 승차도 꽤 좋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있는 회사도 좀 쓰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있는 회사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보면. 예, 그리고 고언어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도 쓸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실험 단계인데, 아마 뭐 한 내년 정도 되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식으로. 예, 그래서 고언어가 잘하는 거는 이제 메모리 자동 관리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백열 프로그래밍. 보통 이 세 개가 고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고, 저희가 자주 쓰는 C++ 언어에서 비교하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고온을 터치켜는 이제 메모리 자동 관리 때문에 혹시 이게 VM에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고온은 VM에서 돌아가는 언어는 아니고요. 가베이지 클래스가 있긴 있는데, VM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VM을 쓰는 언어, 뭐 자바나 C샵 이런 언어보다는 성능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루틴이 이제 고온에서 저희 명한 것 전에 고루틴인데, 그 일종의 저희 뭐 프로그램이 봤으면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고루틴에 쓰면 큰열 스레드하고 1대 다 관계가 되니까 좀 예전에 이제 스레드를 만약에 한 세션마다 스레드를 만드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대용량 접속에서는. 근데 고온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루틴을 잘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채널인데요. 채널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고루틴과 고루틴이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보면. 저희도 스레드 프로그램 안 들어 스레드 강의 통신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채널을 통해서 통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은 쉽게만 생각해서 그냥 고루틴 간에 통신하기 위한 통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고루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루틴을 마구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접속이 있을 때마다 밑에 보면 고 있죠. 이 고라는 단어가 붙이면 이 함수가 고루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뭐 10K, 뭐 100K, 뭐 제가 봤던 문서에서는 200만 동시 접속까지 하는 서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도 뭐 걱정 없이 그냥 고루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C++에서 고등어 서버 만들면 쓰는 기술 IOCP하고 이풀이죠, 보면.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뒤에 코드를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BSD 속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성능 네트워크가 쉬워지고요. 그것도 IOCP 같은 경우는 좀 있는 거 있죠. 뭐. 우리 IOCP에서 뭐 무조건 멀티스레드 프레임 들어와야 되죠. 뭐. 싫든 좋든. 그리고 이풀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이풀도 멀티코어 쓰려면 IOCP 같은 기능 우리가 좀 미리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보이스는 하단에서 다 해주죠.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개발이 쉽습니다. 제 주위에 고 언어 쓰시는 분들 보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윈도우만 개발하다가 이제 모바일 게임 개발하는데 리눅스를 하시는 경우군요. 리눅스에서 C++ 하려면 제일 먼저 막히는 게 메이크업도 막히죠, 보면. 근데 얘는 그런 게 없거든요. 얘는 그냥 윈도우에서 개발하고 리눅스 개발 똑같고 윈도우에서 빌드 할 때 아니 빌드 타입을 그 리눅스 쪽 타입으로 바꿔주면 리눅스 바이너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올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 개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오픈소스 보면 특징 중 하나가 리눅스 계열에서 시작하면 보통 윈도우 지원할 때 IOCP를 거의 다 지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IOCP는 프로젝트 패턴이고 이프는 리액트 패턴이니까 서로 패턴 자체가 달라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지원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보시면 이제 보통 지원하는 플랫폼의 최신 기능을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OCP 같은 경우는 제일 최신 함수가 이 함수인데 이 함수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고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쓸만한 프로그램 언어 접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실제 해놈에서 이 프로그램 언어를 쓸 수 있다 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언어가 윈도우를 지원해야 되고 괜찮은 아이디가 있었다면 저는 믿을 수가 있고 이 두 개가 안 돼 있으면 대부분 아직 그 언어는 좀 개발 단계예요. 그게 보면 쓰기 불편하고 특히 뭐 아주 간단한 툴로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진짜 온라인 게임처럼 규모 큰 거는 이런 아이디가 지원 안 되면 힘들죠.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 개발되고 윈도우 PC 봤잖아. 그래서 윈도우도 지원 안 되면 피곤하거든요, 보면. 윈도우 지원 안 되면 저희 뭐 가상박스, 버추얼박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제 그 앞에 이제 뭐 다 이런 이야기 넣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게임 서버를 개발할까 하면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아까 앞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그 C++, 그러니까 OOP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당첨이에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파이썬이나, 특히 C언어에서 넘어오신 분들 정말 쉬울 거예요. C언어 구조 따라가면 되니까. 저희 OOP 쪽 하는 사람은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좀 그때 클래스 어떻게 만들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얘는 클래스가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거기서 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C언어에서 지나했다는 걸 잘 아시고 계셔야 되고, 클래스가 없고, 그리고 구조체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거의 시은에 가까운 구조체예요. 구조체 안에 멤버 변수는 가질 수 있지만 멤버 함수는 가질 수 없어요. 그냥. 멤버 함수는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디시블한 걸 해가지고 이 구조체가 이 함수를 부를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로 보면 되게 빨리 배울 수 있었다. 그거로 책 같은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하도 8시간 책 보나 뭐 아마 하루만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책도 별로 많이 두껍지도 않고요, 보면. 근데 그 이유는 그 말은 반대로 말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배울 것이 그만큼 적당한, 기능이 적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또 뭐 이제 이 기능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함수 내나, 함수 내의 변수나, 파라미터 변수에 좀 콘스트, 그러니까 상속 그 정의를 주고 싶은데, 이제 그거는 줄 수가 없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네릭이 없고요. 제네릭은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놓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거의 들어가 힘들 것 같아요. 고언어를 계속 개발하신 분, 세 분이 제네릭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STL 같은 것도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패키지 같은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시간 통신계에서 보면 일단 비실시간 통신에서는 고루틴이 최고 좋고요. 예. 그리고 실시간 통신에서 고루틴은 네트워크 통신, 이런 데 주로 쓸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스테이트프레스는 저희가 이제 패킷을 오면, 데이터를 오면, 그 패킷을 풀어서 이제 로직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로직을 대부분 멀티스레드로는 잘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구조는 좋겠죠. 뭐, 룸 다니면 나눠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아닌 경우는 이제 원스레드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차피 다 모든 객체가 동기객체가, 그러니까 공용 객체가 되기 때문에, 스테이트프레스는 뭐, 락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거로 빠르지만 일단 사실 15불보다 느립니다. 그러니까 15불, 10++보다 느리다는 이유는 그거. CPU 연산. CPU 연산에서는 C++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C++ 세밀하게 내가 하나하나 다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이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기도 불편하지만. 근데 고에서는 일단은 다른 언어보다는 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고도 세밀하게 제가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는 이제 앞에 제가 이제 메모리 관리를 놓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C샵이나, C샵 같은 거 만져보면, 그러니까 메모리 자동 관리해준다는데, 사실 고성능 게임셀을 만들 때 보면 제가 봤을 때 크게 필요한 게 일단 가능하면 락 안 걸어야 되고 동적 할당 안 해야 되고 복사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C샵에서 내가 그러면 이제 동적 할당 안 하려면 C샵이면 되게 힘들거든요. 어떤 어느 한도 내에서 제가 손을 뗐습니다. 때문에 그 언어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있는 것도 있죠. 저 무릎 볼 것이 생각보다 많이는 없죠. 근데 스톡 오프로스입니다. 저희 이거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웹 인터넷상, 요거, 이 사이트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면, 뭐 개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비업이 다 있거든요, 보면. 자, 키워드 잘 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하신다면 책이 이제 꽤 오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래서 이런 책 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예, 프로그램이 완전 초보 아니고 C++ 좀 아신다면, 이 책 사가지고 주말에 그냥 토요일로 몰아서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보고 나서 바로 이제 코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도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고랭 코리아 같은데 저 사이트도 있어서 가서 자료 좀 좋은 것도 있고, 이펙티브 코처럼 좀 괜찮은 문서도 한글 번역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문서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내가 코딩해보고 테스트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면 특히 배울 때 좋죠. 배울 때 바로 그냥 웹사이트 열어서 코드 집어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고랭 코리아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질문 올리면 많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택 오프로는 다 좋은데 영어, 저처럼 영어 약하신 분은 질문 올리기는 힘들죠. 답변 찾아내는 건 쉬운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기 가시면 되죠, 이게. 이게 다 한국인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 웬만한 부분은 답변이 다 달라요, 보면.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디는 이제 크게 두 개가 있고요. 이제 VS 코드, 비저스 코드 요즘 참 많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든가 아니면 고랜드를 쓰든가. 제가 봐서 둘 중에 하나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 고랜드를, 지금 저는 이제 고랜드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단점을 크게 모르겠는데, VS 코드 같은 경우는 종종 돌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좀 코드량이 많아지면 디버깅이 좀 잘 안 된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돈 여유만 되면 저는 이제 고랜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이제 에코소브인데요. 에코소브 제가 이 이제 사이트는 제가 좀 공개해놨거든요. 계속 보시면 되는데 코드로 요즘 이거 코드 내 보면 일단 고우루는 네트워크 라이벌리 자체가 아마 사실 잘 안 놓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외움 색깔인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고우루로 네트워크 라이벌리를 만드는 게 좀 애매해요. 얘 이미 고우루 단계에서 이미 대부분 다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랩핑한다 봐야 그 자기 고유 프로젝트에 맞게 되는 거지 고민적으로 되게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액세트 받는 부분 있죠. 리슨하고 이쪽. 보통 대부분 고 네트워크 프레임 부분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짜고 있습니다, 보면. 리슨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패킷을 처리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스트리뷰터가. 그래서 에세트가 분명히 얘는 품목 계속 돌리고 있어야 되죠. 서브 종료할 때까지. 그리고 접속 들어오면, 이제 이게 이제, 소켓 객체거든요. 그래서 소켓 객체 하나마다 핸들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핸들을 만들어주셔야지, 이 핸들에서 이제 이 핸들은 이제 일종의 스레드처럼 멀티 스레드 동작하는 놈인데요. 그래서 얘는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리드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면 아 여기 있네 뉴리드 있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파일 IO나 네트워크 IO나 동일한 IO로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리드 IO를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데이터가 오는데 데이터 끝줄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한 줄 다 읽을 때 계속 읽어드린다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리드 라인 하지 말고 그냥 리드 해가지고 데이터 오면 데이터 처리하고 또 다시 올라와서 리드 보통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리드 하면 이, 얘는 동기 함수고 동기 함수 그래서 블락킹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 고루틴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핸들이 이 핸들 자체가 이제 멀티스레드로 계속 호출되니까 여기 있는 이제 여기 같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커넥션 들어오면 클라이언트 객체에 이제 새로운 클라이언트 왔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거는 어딘가에서 이제 컬렉션에서 보관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하면 그 컬렉션을 락을 다 걸어줘야 되는데, 락을 그 의심이 되니까 보통 또 다시 그런 거 하나만 해주는, 고루틴 하나 만들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 채널이거든요. 채널을 던져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채널 던져주면 이 고루틴은 뱅글뱅글 두다가, 채널에서 데이터가 오면 그 데이터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코드 자체가 보면 별로 안 많기 때문에 아 이거 말고 좀 더 뭔가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여기서 끔 힘껏입니다. 그 지금 이 예전은 약간 좀 이제 파일 IO까지 다 추상화시켜서 이런 거 썼는데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네트워크 그러니까 패키지 중에 내 패키지인데 그 안에 가서 뭐 우리 가정 와이스는 리슨, 액세트, 샌더, 리드 그 네 가지 클로즈 보통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거 그걸 보면 그래서 바로 그냥 예, 게임 서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건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바인더리 인코딩 디코딩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다른 언어처럼 뭐 2바이트씩 읽고 2바이트씩 쓰고 막 그런 역할을 저희가 따로따로 다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이런 거 귀찮죠,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코드 제너레이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프로토콜 퍼프. 제가 봤을 때 요즘 거의 표준에 가깝게 프로토콜 퍼프 많이 쓰시더라고요. 고원에도 그 지원 다 있기 때문에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 코드락이 많아지죠, 그냥. 제가 직접 다 하려 하면. 예, 진짜 거의 딱. 제가 생각했던 시간 맞고 왔네요,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외에도 처리해야 되겠죠. 패닉 리커버. 자, 이 익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디프는 뭐냐면 이 함수가 벗어날 때 무조건 호출되는 함수. 그게 디프거든요. 그래서 디프에 뭔가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보면. 특히 패닉 같은 거 났을 때 디프에서 그 패닉의 콜 스택이나 이런 거 다 출력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뭐 예외가 발생한 부분 쉽게 가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게임 서버에서 이제 고 사용하기 앞에 나왔는데,
그래서 보통 규모가 큰 게임 서버 보통 이런 구조로 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패키만 처리하는 프론트 서버 같은 게 있고 뒤에 이제 백엔드 서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고온을 쓰시면 고온의 장점을 특히 많이 살리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저처럼 저도 이제 고온을 공부는 2년 가까이 했지만 사실 코딩은 그렇게 길게 못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막상 이제 코딩 들어가면 생각보다 좀 다른 게 많은데 그 언어가 그렇게 익숙하기 전까지는 좀 가능하면 로직 구현을 좀 작게 하는 그런 쪽을 만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서버 같은 거는 보통 제일 로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걸 만들면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특히 이제 프론트 서버는 스테이트레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 아까 앞에 놓았던 건데 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도 아주 쉽고요. 그리고 성능도 좋습니다. 아주 고성능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시뻘프가 다르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좀 힘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고루트린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 스테이트풀보다 스테이트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로직을 짜 만들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연 자료는 제가 여기 있고요. 보면 그래서 오늘 보면 코드하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질문 전에 약간 강조력 싶으시고, 저희도 지금 살아 뽑혔거든요. 오시면 구호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저 구호는 아까 이야기했던 2년 전부터 했는데, 사실 코딩은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뭐든지 새로 배우면, 이게 내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그 쓰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거 좀 해다가서 써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서버 만들어야 되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확 기술이 늘어요, 진짜. 이제 저 2년 동안 책은 글자도 엄청 많이 봤는데 진짜 코딩은 그거 안 해봐서 막 헷갈린 게 많았는데 그게 한두 달 사이에 2년 전에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고온을 꼭 쓰고 싶다 이러신 분은 제가 봤을 때 고온을 쓰는 곳 찾아가든가 아니면 다음에 신규 프로젝트 할 때 고온으로 게임 서버 만들자 해가지고 게임 서버 만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